나무를 오를 때 필요한 그런 매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로프가 이렇게 있을 때 바로 팔자 매듭이지. 아! 팔자 매듭. 요 매듭도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저는 뭔가 탄탄하게 묶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요런 매듭을 좀 많이 올무 매듭법으로 지금 양쪽을 잡아줬어요. 이렇게 차곡차곡 이어나가면서 로프 그물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물매듭으로 해가지고 아주 짱짱한 매듭법이죠. 일단 완성됐습니다. 짜잔. 자, 해먹을 완성을 했는데요. 원래는 같이 이렇게 좀 만들고자 했었는데 광락이가 또 어디서 이렇게 또 근자감이 불 끌어올랐는지. 아니, 아 이거 나 별 마음에 안 들더라고. 아니, 보자 그럼 너 거부터 보자 그럼. 짠. 뭐야? 이게 뭐냐? 나도 내가 봐도 모르겠다. 배구장에서 그냥 바로 뜯어온 거 아니지? 됐어. 봐봐. 근데 이게 너무 큰 거 아니야? 엉성한 거 아니야? 엉덩이 바로 빠지겠는데? 아, 안 빠져나. 엉덩이 작아. 에이, 작으면 더 빠지지. 아, 내 엉덩이 작다고. 아, 그러네. 바보. 엉덩이가 작고 짜잔. 아, 뭐 있어 보여. 그럼 있어 보이지. 해먹에 촥 이렇게. 어? 설치를 해서 각자의 결과물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돌려서 로프 사이로 끼워. 여기 아까 말했던 올무 만들 때 그런 방법처럼 만들어져서 자, 이렇게 이 정도로 이 정도는 돼야 해먹에 사람이 올라 앉아도 지탱이 되지. 안 그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. 뭔가 좀 자유자재로 내가 움직였을 때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좀 만들어줘. 아, 됐습니다. 한쪽은 이렇게 묶고 나온다. 나와 이거 해먹 자세 나오네요 이거. 아. 짠, 이렇게 해서 전 설치 완료됐습니다. 아, 저 저거 제 해먹은 엉덩이에 우선 장착을 하고 여기가 머리 부분이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다 라인에 그냥 푸사하게 이렇게 올려주세요. 진짜 좋다! 이 망이 텐션이 장난 아니야. 와. 아니 모양은 진짜 그럴싸한데. 그치? 우선은 타봐. 너 자꾸 알았어. 불안해하는 것 같아. 아, 나 불안해. 솔직히 조금 불안하기는 한데 나를 버텨줘야 돼. 야. 야, 이거 대결했었어야 했는데. 머리야. 이거 끊어졌어. 이거 봐. 아, 이거 줄이 안 좋네. 아. 이런 걸 좀 인지를 했었으면 나 같으면 두 겹씩 갔겠어. 이 물매듭 낼 때. 이 집사 물. 아, 물이야. 물. 어디에 멀미한다. 멀미한다. 미션 드리겠습니다. 미션이요? 네. 너무 원하시는 것 같은데. 아유, 뭘 원해요? 이미 다 이겼다 생각되는데. 즐겁고 경쾌한 퇴근길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너스 대결 드릴게요. 지금 저기 보시면 약 2m 떨어진 곳에 깨끗하고 풍부한 물이 흐르고 있죠? 네. 저기 있는 물을 이곳까지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요. 단 페트병이나 물건들을 사용하지 않고 만드셔야 됩니다. 이게 나무의 내부를 좀 깎아서 파서 거기다가 물을 담을 거예요. 요 나무로 잘라서 가져가겠습니다. 벌레를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? 괜찮아요? 아, 요 겉에만 그렇고요. 내부는 괜찮습니다. 그래서 자, 오예!
아, 이렇게 쪼개지면 안 되는데. 짜자잔. 그래서 그 안에 물을 담을 거예요. 짠. 그 테스트를 할 건데요. 저 뒤쪽에 보이신 강이 있죠? 네. 저기에서 물을 떠 오셔서 여기 앞에 있는 본인의 통에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. 세 번 왕복을 하겠습니다. 출발. 아, 너무 여기 아우 깊지 않은데. 어. 나 간다! 아, 나 간다! 오오 조심해야 돼 이게. 빨리 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.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경합이 지금 끝이 났는데 뭘 비교 한번 해볼게요. 네. 내가 이겼어. 어. 아, 다시 가야 되나? 어. 아이씨. 없어. 아! 뭐야? 만든 비주얼로 치면 솔직히 제게 훨씬 낫거든요, 이게. 아, 오늘은 진짜 아쉽네요, 제가. 아, 이런 썩은 거에 지더니 이런 썩을. 예.